영유아 학교를 먼저 만나고 먼저 경험한 학부모님들의 이야기 궁금하시죠? 돌봄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. 원래는 돌봄이 없었는데 늦은 돌봄까지 생겼거든요.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더 반기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교사당 영유아 수가 줄어드니까 아이들에게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. 연장반 선생님이 3시간 더 돌봐주셔서 교육과정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에 더 집중하실 수 있고요. 맞춤 교육이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.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생기고 예를 들어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의 질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할까요? 아직 많은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이 무척 기대돼요. 보조 선생님 채용도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고요. 선생님들 역량이 더 커져서 신뢰가 가요. 특수교육 대상인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정서나 심리 발달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이 연계된다고 해요. 정서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으로 교사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으로 수요 맞춤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강화로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 되어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입니다. 기대해 주세요. 하나 되는 유보통합, 두 배 되는 아이 행복.